사실 마이크는 노래 부를 때 빼고는 쓸모가 없는 건데요. 하여튼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지방자치의 역사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그렇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도 변천사만 이야기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아주 재미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뭐 주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네. 됐어요. 괜찮아요. 뭐 그냥. 자, 토끼전 아시죠? 저는 어디 강의 가면은 이거 이야기한다고 재미 붙였어요. 이제 좀 레퍼토리를 바꿔야 되는데, 뭐 그래도 토끼전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용왕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토끼간이 좋더라. 뭐참 좋더라. 그래서 별주부를 시켜가지고 토끼를 잡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별주부가 토끼를 꼬드겨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죠? 이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토별과 이별본, 그렇게 이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전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거죠. 어쨌든 토끼가 이제 용궁에 와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거짓말해가 도망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작정하고 좋다 나는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왕한테 저는 이제 그 간이 내 몸속에 있고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싱싱하니까 분명히 먹으면 용왕님은 나을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저 별주부가 내가 미워서 죽겠으니까 이건 이제 속말이죠. 용왕님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이 옛날 이야기거든요. 상강 오륜이 있던 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데는 또 별주부가 오케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뭐 이제 이야기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냥 용왕님이 오케이 했다고 합시다. 용왕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용왕님이 오케이 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같이 자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분명히 알 텐데요. 당연하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토끼가 어떻게 보면 토끼가 별주부를 속인 겁니다. 나는 그래 간 꺼내주고 여기서 장렬하게 죽을게. 하여튼 네그 부인하고 하룻밤 자면은 다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별주부는 좀그뭐 한편으로는 토끼를 믿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마 옆에서 한잔하고 있는 그 사이에 토끼가 도망쳐버립니다. 경비가 소홀하니까. 토끼가 없어지니까 별주부도 용왕님한테 불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별주부는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여기 뭐 소양강이나 뭐 그래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인은, 별주부 부인은 문제는 뭐냐면은 상사병에 걸려버렸어요. 토끼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속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기다려도 죽었구나 하고 열렬문 세워주고 별주부는 저먼 나라에서 이제 바람결에 그 이야기가 들려요. 자기 때문에 부인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도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제 조선 말기의 민중들이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별로 그래 관계는 없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는 요거하고 관계 있는데 하여튼 누가 나빠요? 그냥 말끄내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라고 보시고요. 그참 재밌는 게요. 조선 말기의 민중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그냥 별주부전을 웃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별주부전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금님이 나쁘죠. 상강오륜이잖아요. 조선을 떠받쳐온 특히 조선 성종 이후를 떠받쳐온
가장 기본적인 규범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것도 박살났지만요. 그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상강오륜이었습니다. 상강이 뭡니까? 군신이고요. 부자고 부부거든요. 이 세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별주부와 그 부인의 관계를 깨려고 부인의 취할 그 같이 자게 이야기 달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고요. 부자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은 오케이 그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살려고. 결국은 부부 관계가 깨지면서 군신의 관계도 깨지고 국가도 깨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 구 한말의 그 우리 이 그 국가 체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 살려고 정신이 없고 나라에 어떻게 되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체제에서는 이게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굳이 갖다 붙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는 세상에서 임금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모두가 삶이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그 권력이 집중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비극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권력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별주부의 삶이 그런 거죠. 저 상황에서 별주부도 임금님한테 대한 충성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은 임금님이 뭐라고 하든 저는 못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금님 하나만 쳐다보다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은 그 바람 핀 걸까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것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긴 합니다. 그 뭡니까 그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자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앞에는 뭐 정명이니 뭐니 골치 아픈 이야기 하면서 이제 자기 몸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 인지가 평안해진다 그죠. 자 여기서 제가는 뭡니까? 집을 다스린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당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그 중국 체제를 본다면은 지금도 중국 체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신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은 집의 우두머리예요. 그 모든 것들이 가장의 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남자 세상이니까 가부장적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남자가 자기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신체와 더불어서 자기 부인, 자기 자식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라는 것은 하나의 성이죠. 보통 여기서는 이제 가장이고 이거는 성주고요. 요거는 제후죠. 그리고 요거는 황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체로 19세기 이후에 국가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 더하기 그 혈연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이 가정이라는 게 19세기 말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그게 그 하나의 그 사회적인 사회생활의 단위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어느 게 단위였어요? 아니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이야기 아시죠?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녀석이 하다가 부모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고생하고 깡패한테 끌려다니니까 앵벌이 당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집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소위 우리가 이걸 가정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때는 올리버 트위스트가 행복할 때는 부모님 밑에 있거나 그 양부모님 밑에 있을 때요. 소위 말해서 가정에 들어갈 때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라면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아이는 누가 키웠습니까? 이제 아마 저하고 연배 비슷하신 분 많은데요.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이 별로 그래 관심 안 기울었잖아요. 골목에서 놀고 있으면은 어느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쫓아가고 거기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럼 점심 때 오는 거고 또 저녁 때 밥 먹으려면 다른 놈 오면은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마을이 같이 키웠거든요. 그 마을이라는 게 생활 단위였어요. 근데 요즘은 마을이 아니라 집이 생활 단위입니다. 이 마을이 생활 단위인 경우에는 우리 그러니까 마을에 뭐 20명, 그 뭐 20가구, 50가구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 힘과 가족의 엄마, 아빠, 그 아들, 자식이 있는 요 그 단위 가족의 힘 어느 것이 더 세요? 당연히 40가구, 20가구 이게 더 세겠죠, 그죠? 국가가 통치하는 게 근대 체제 들어오면서 국가가 통치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깨 나가면서 국가 권력과 개인을 직접 그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근대가 들었을 때 뭐 그 르네상스가 어떻고 인본주의가 어떻고 종교혁명이 어떻고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딱 하나 하는 게 개인주의라는 말을 하죠. 개인주의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다라는 말도 통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게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조금 힘이 센지 안 센지 모르겠는데요. 국가가 제일 힘이 세거든요. 그 이제 막스 베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는 모든 폭력을 독점하는 유일하게 독점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가장 센 거죠. 바로 그런 국가가 개개인하고 1대1로 맞짱 뜨는 구조로 만드는 게 근대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이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임금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요. 이거예요. 우리 집이 임금님한테 관계를 안 맺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성하고 관계를 맺었고요. 우리 성은 나라하고 관계를 맺었고 제후하고 관계를 맺었고 제후가 황제 폐하고 맞짱 떴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억울함이 있으면은 그 성주한테 이야기를 하고 성주가 제후한테 이야기하고 제후가 황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임금님이 바로 개인에게 명령하는 구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토요일 날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그죠?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버틴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거는 여태까지 근대 국가라는 거는 그런 모이는 걸 다 깨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바로 개인에게 명령하고 그렇잖아요. 국세청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그러죠. 시흥시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금 100만 원 내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부 모여주면 힘이 세지니까 자기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통치 그 국가가 근대 국가가 개인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이제 그 요런 존재 힘을 가진 존재를 없애버려요. 바로 개인을 통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뭐 헌법을 전공합니다만은 국민의 기본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전부 다 그 국민이라는 게 개인 개인으로 쪼개놔요. 서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으로 쪼개놓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참 옛날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조금 우리는 우리들 삶을 살고 사실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뿐일 거예요. 표준말 규정 아십니까? 그 진짜 저기서 제일 어려운 아마 문법일 것 같아요. 그 표준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이시옷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는 거. 사람 잡아요. 하여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주도 사람들 같으면은 제주도 방언을 배우는 게 괜찮죠, 그죠? 그런데 제주도에 초등학교 가면은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바두가 이리 오너라 가르치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그 뭐 저희가 저는 이제 부산에서 컸는데요. 부산 사투리도 꽤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거의 못 들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이제 그 뭡니까? 어느 선생님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제주도 사투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선생님은 교재 그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과서 바깥에 있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제주도 사투리는 교과서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르치다가 이제 징계 먹을 뻔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쫓아갔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교육 과정대로 가르쳐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 우리 국가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끼리 말하고 사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서울 사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은 제주도 사투리 쓰지 말고 서울 사투리 쓰라고 강조하잖아요. 지방자치의 문제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불거져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 이제부터 좀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냥 그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뭐 지방자치 여태까지 다 앞선 강좌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헌법재판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역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겠다. 우리끼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개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살겠다는 거죠.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겠다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고요. 그걸 뭐 제도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참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 통치자 국민 주권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헌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래요. 오늘 또 오면서 지방자치 이야기보다는 헌법 이야기가 더 재밌는데 그 뭐 그러고 뭐 탄핵 이야기 나중에 끝나고 나면 탄핵 이야기 납시다. 하여튼 그 이제 뭐 그런데요. 어쨌든 그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죠. 국민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게 자기 통치입니다. 그게 국민 주권이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국민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도 국민 주권이지만은, 그 이제, 그, 그런 거죠. 평양 감사도 지시르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국민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면 하는 거,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 거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국민 주권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생활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거 이게 지방자치라고 보는 겁니다. 뭐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고요. 또 우리 동네라는 점에서는 우리 동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힘이고 집에 오면은 나 혼자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이제 그 기본권 내지는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 뭐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기 통치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참 옛날부터 이제 이 지방자치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요하네스 알투지우스라고 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독일에 살던 사람인데요. 뭐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다 제껴둡시다. 중요하지 않고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는 거 아무도 못 봤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임금님 있고 대통령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뭐 그런 뭐 제껴둡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상상 속에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다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약속한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사회계약론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 말고 같이 모여 살자 하고 약속하고 뭐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데 뭐 누가 의사 그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뭐 한국 사람들 원래 이제 세 명만 모여도 중국집 점심 시킬 때는 짜장 통일해야 되잖아요. 짜장면 통일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건 네가 결정해. 그게 통치 계약입니다. 네가 임금님 해.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 그 사회라는 것이 이런 단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와 여자, 그 앞놈 순놈이죠.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아기를 낳고 그러다가 이제 이 뭐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마을 공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농사 지으려면 같이 힘을 모아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조합이고 코끼리 하나 잡으려도 혼자서 못 잡잖아요. 그게 여러 명 우우 몰려가서 두드려 잡아야 되죠. 그게 조합이죠. 그렇게 형성이 되고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옛날 같으면 길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모여 살다 보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좀 더 커지면은 큰 지방 광역 그 단체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 국가가 된다. 국가가 더 커지면 뭡니까? 뭐 세계 전체가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두 가지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중요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결정을 할 때 우선 순위를 따지면은 한 개인 또는 그 마을의 삶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따지면은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가족이나 조합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쟁을 할까 말까는 그건 국가가 결정하면 돼요. 그건 국가 전체의 문제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 주면 안 되죠.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요겁니다. 보충성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역의 문제는 국가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이 먼저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마을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이랬을 때는 국가가 와가지고 대신 결정해 줄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마을들이 어울려 있는 연방이란 건 그냥 여러 개가 어울려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강의할 때 쓸데없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알티지우스가 강조했던 것은 사실 뭐 이 사람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마을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 주권이라는 게 원래 최고 결정권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결정은 국가의 결정보다 우선한다. 우리는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국가가 뭐 그 우동 먹어라. 그럼 우리는 그 국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 결정이 최고라는 거죠. 국가 결정보다는. 그게 보충성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발전한다는 거죠. 뭐 여기 이제 보충성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뭐 똑같은 이야기 반복됩니다. 지방이 최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지방이 최고야. 그다음에 어떤 삶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야 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지방이 주도하는 것이고요. 그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참여라든지 또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게 인정돼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죠. 쌀이 별로 많이 안 나니까 그 분식 장려했잖아요. 도시락 검사 받아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 뭐 그 이제 어떤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면은 집에 보리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쌀밥만 그러니까 도시락 갖고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스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친구한테 살짝 얻어갖고 막 섞어가면 한 몇 개만 이제 보리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방법은 1교시 끝나고 나한테 먹어버리면 되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벼농사 많이 짓는 데는 사실 뭐 보리가 없어가지고 쌀만 먹어도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식회라는 거는 또는 혼식회라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했는데 그 결정과 다른 국가의 명령이 온다면은 거부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제 그 원칙입니다.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이제 물론 조금 그 사상적으로는 조금 다른 배경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미국에서 맨날 총기 사고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총기 규제하자고 그러면 공화당 사람들이 죽자고 반대하는 하면서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수정헌법 제2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헌법 조항이에요. 모든 국민은 그러니까 그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못 박아뒀습니다. 네, 두 가지예요. 무기를 소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지키거나 또는 스테이트, 미국에서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주죠, 그죠? 주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로부터 주를 방어합니까? 연방정부로부터예요. 아주 이게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체제죠. 연방정부가 자칫 커지면서 그 우리 살고 있는 때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총 들고 저 오바마가 쳐들어오는 걸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여기하고 통하는 이야기죠. 미국 이야기 나올 게 이제 제퍼슨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대통령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사실 저는 이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역사 공부는 참 못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봅시다. 여기는 사실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요 개념이 가장 강조됩니다. 타운십이라는 거. 이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어떤 정치 틀을 잡아 나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타운십입니다.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그냥 미국이 요렇게 미국도 거의 네모나게 생겼죠. 요렇게 보면은 요쪽 지역 뉴잉글랜드 지역 비슷하게 요 이제 요쪽 지역인데요. 혹시 그 뭡니까? 워싱턴 DC 위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그쪽에 가시면은 반드시 직가 하셔야 되는 게 음식점에 가서 그 랍스터는 먹어 보셔야 돼요. 맛있어요, 그 동네가. 하여튼, 그 이제 저는 못 먹어봤어요, 사실.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이 주로 이제 어디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간 지역이죠. 이제 미국의 그 사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청교도들인데요. 그 이제 WASP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그 이제 W면은 화이트거든요, 백인. AS는 앵글로색슨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P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가지고 청교도들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그 피부가 하얗고 영국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의 그 지배계급들이거든. 주류계급들이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 뭡니까? 그 영국에 보면은 이제 아드왕 있잖아요. 칼 뽑아가 폼 잡는 엑스클리버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런 아드왕 이야기 때도 원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제퍼슨은 뭐 버지니아 사람인데요. 이제 바로 그런 그 청교도들의 전통 이게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 뭡니까?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장님이 그 마이크 대고 방송하잖아요. 뭐 일이 있을 게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우리 의논 좀 해봅시다. 그럼 마을에 모여 의논하고 결정되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 전통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마을이 결정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뭐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단위들 그걸 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통치라는 건 미국의 정치라는 건 저게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운티면은 우리나라 군보다 하긴 미국 땅이 우리나라보다 워낙 크니까 뭐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군보다는 조금 크다고 보면 됩니다. 도하고 군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여튼 이제 곡을 5, 6평방마일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런 거 계산 잘 못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냥 뭐, 그 뭐 시흥시를 두 개 정도로 쪼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단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자기 문제 자기가 결정하고 알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그 좋은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었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바로 이걸 중심으로 미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홈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홈이라는 것은 집이잖아요. 이 워드를 홈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중앙정부는 건드리지 마. 이게 홈룰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어떤 문제 결정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결정한 것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홈룰은 우리의 결정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 딜런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거꾸로 똑같은 어느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고 중앙정부의 결정이 있다면 중앙정부 결정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는 형식입니다. 대충 뭐 보면은요. 하여튼 그 저기 저 여러분들 2달러짜리 지폐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같이 계시는구나. 근데 안 만들고 있어봐도 행운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드문가 봐요. 근데 이제 저는 90년에 미국에서 1년 살았었는데요. 2달러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행운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뭐 어쨌든 이 제퍼슨을 틀어내면 그 워드라는 것이 이걸 가집니다. 자기 마을을 규율할 수 있는 그 법들, 그걸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의회를 만들 것인지, 또는 장을 만들 것인지, 뭐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시의회가 있는 체제로 갈 것인지, 또는 시장은 없애버리고 시의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걸 할 것인지,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나 하나 뽑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치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한테 세금을 국가가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사는 거. 뭐 그게 이제 자치 재정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자치 입법 뭐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자주 입법 뭐 자주 조직 그렇게 하기도 해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미국 같으면 이 원칙에 그 홈룰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는 체제가 그 한 10개 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뭡니까? 뭐 알래스카는 다 아시고요, 그죠? 아이오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오와는 제가 이제 그 90년에 아이오와에 1년 있었거든요, 저기에. 그 이제 어디냐면은 그 시카고 있는 일리노이주 바로 왼쪽 그 서쪽에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이제 뭐 가다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이오와 그러면은 대뜸 받아가지고 오하이오 그래요. 이 주가 있는 것도 몰라요. 하여튼 뭐 플로리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틈나면은 아이오와 주에 가시면은 그 이제 아이오와 시티 바로 옆에 한 40km 떨어져 있는 웨스트 브런치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거기 가시면 반드시 스테이크를 드셔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제 지도 교수가 전 세계 안 가보신 데가 없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테이크가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저것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뭡니까? 제일 비싼 게 13달러 합니다. 이제 그거 반대되는 말이 이제 딜런인데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딜런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보통 이제 주 단위로 미국은 다 하니까 주정부가
마을 단위의 어떤 결정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딜런 체제죠. 토크빌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주 그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요. 이제 뭐요 사람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토크빌이 중요시했던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자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이 사회에는 지역 공동체도 있지만은 직업 공동체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앞에 두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양한 공동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는 주민자치를 하는 거는 타운 미팅이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특히 변호사들은 변호사 협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또 자기들끼리 놀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논다는 게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각 단위 단위별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요 사람은 15세기 16세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500년도에서 1600년도 걸쳐서 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고 이제 그 18세기 중엽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되고 뒤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게 조금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알투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의 지배적인 그 통치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생활만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다양해지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자치도 달라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맥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하여튼 지방자치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혼자 독주하는 걸 견제하는 역할도 하죠. 중앙정부가 그 뭡니까? 성주에다 사드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성주 주민들이 안 된다 해갖고 옆으로 옮겼잖아요. 어떤 그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 속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뭐 헌법재판소는 좋은 이야기는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은 또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냐면요. 요거는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투지우스나 뭐 이런 사람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죠. 민주주의가 뭐 어떻고 뭐 자기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고 중앙정부 권력 문제고 뭐 그런데요. 요즘에 오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달라지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범생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범생. 모범생은 착한 애예요, 착하지 않는 애예요. 요즘은 별로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 삶,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살다 보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죠. 꼭 내가 너 기준에 맞춰야 될 필요도 없고 너도 이쪽 기준에 맞춰도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냥 보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옛날 같은 거는 큰일 나죠. 그런 드라마 보여주면은. 하여튼 그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다중적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저는요 집에 가면은 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참 쑥스럽네요. 저희 집에는 그 어머니는 모시고 있고 딸이 둘이라서 여자 넷에 남자 하나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사실 가면은. 그 이제 하여튼 그렇고요. 학교 가면은 이제 선생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가면은 또 활동가 내지는 그 이제 뭐 자원봉사자죠. 너 누구냐 그러면은
정말 할 말 없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름 이야기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이런 사람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사람이고, 옛날에는 그냥 나는 한상이야 하면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취직할 때 이력서만 써오라고 안 그러잖아요.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봐야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국가가 중앙에서 한 가지 기준 딱 세우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이거는 골치 아프죠. 오히려 국가적인 기준보다는, 그러니까 뭐 나의 기준 또는 우리들의 기준, 우리 동네의 기준이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7학번인데요. 77년도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부산에서 크다가 이 촌놈이 이제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3월 1일 계약이니까 이제 2월 말쯤 올라왔거든요.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면 어디를 가봐야 됩니까? 77년도에. 당연히 어린이 대공원을 가야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갔어요. 가서 문화 충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때도 뭐 고등학생 기잖아요. 대학을 아직 안 갔으니까. 그 이제 갔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요.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서울의 어떤 생활 기준하고 부산의 생활 기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그 교복 입으면 팔짱 끼지 마. 우리는 알아듣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죠.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만큼 다르게 기울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풀어보자는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지방이 알아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하려니까 국가가 너무 이게 힘들고 또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조금씩 떼준 게 지방자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권리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그게 지방자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임금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임금님이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이제 요만큼 떼줄 테니까 요거는 너희 알아서 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례설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 반대되는 말이 고유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권리로 지방자치를 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의 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넘겨준, 전례받은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 할 만하죠. 그죠? 그 우리나라의 귀신은 특징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귀신 나오잖아요. 그냥 그 뭡니까? 그 화장실에서 뭐 노란 종이, 빨간 종이 하는 그 귀신 말고 보통 나오는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원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래요. 원에 맺혔기 때문에, 이성에서 원이 맺혔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거예요. 그 혼이 떠도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귀신 이야기는 전부 그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풀어줘요? 원님이죠. 그죠? 귀신은 원이 쌓인 거고, 그 원이 쌓인 그걸 풀어주는 건 원님입니다. 장하홍련전 대표적이잖아요. 장하홍련전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나라에서 능지처참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거열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치 말에 매갖고 하는 거는 거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차 그때 술에 그때 들어가지고 시전 찍는다는 거죠.
원래 참형이에요. 명지처 참입니다. 뭐냐면은 참은 1도 참에서부터 3도, 5도, 9도 해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게 능지처 참이죠. 그 이제 그 장학년전 보면은 그 이제 죽여가지고 젖을 담아요. 이게 능지처 참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벌이에요. 저 중국에 있던 형벌입니다. 별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요. 이제 능지처 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대기 두 개다 명주실 가는 걸 딱 두 개를 매요. 그러니까 명주실 안에 손가락부터 이제 요거 딱 넣어가지고 옆에서 꼬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넘어갑시다. 예, 자 대충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나오면은요, 그거는 그 대부분 송사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한이 맺혔으니까. 누구한테 한이 맺힙니까? 이제 지방에 힘이 센 사람한테 한이 맺혀요. 그게 오빠가 됐든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당하니까 자기보다 힘 센 사람한테 당하고 억울해서 귀신이 돼가지고 또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원님입니다. 원님은 누가 파견했어요? 임금님이 파견해요. 마을에 있는 문제와 임금님이 파견한 사람, 요 두 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님은 간땡이가 작아서 죽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순간 겁먹고 심장마비 걸려 죽잖아요. 근데 어떤 똑똑한 원님은 바로 그 이야기 눈 부릅뜨고 귀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날 새는 대로 그 불러라 해가지고 족쳐가지고 귀신을 풀어주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절하고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해피엔딩인데요. 사실 요 구도가 엄밀히 본다면은 적어도 조선시대 때 지방 세력과 중앙 세력의 갈등 관계입니다. 뭐 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지방 세력의, 지방의 문제와, 그러니까 간땡이 작은 원님의 경우에는 지방 세력이 큰 거죠. 그 임금님이 파견한, 중앙에서 파견한 그런 그 관리보다, 관료보다는, 그러니까 지역의 그 힘들이 더 셌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뭡니까 뭐 박문수 같은 사람이 내려오든 뭐 하여튼 힘센 사람이 내려오면은 이제 지방을 압도해가지고 처리해버리는 그런 형태죠. 사실 조선 시대는 엄밀히 본다면은요 아주 재밌는 구도가요. 그러니까 임금과 그 뭡니까 그 뭐 뿌리 깊은 나 아니다 그 이방원이 구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정도전을 상대로 구데타를 일으키죠. 왕 세력과 관료 세력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중기 이후로 내려가면은 왕의 권력과 지방의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게 뭐 사림이니 뭐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싸움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뭐 향약이나 뭐 유향소나 이런 문제로 나가거든요. 토 세력이 이제 그런 거죠. 요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힘이 센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던 것이고 힘이 없으면 임금이 그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됐고 뭐 그런 거죠. 참 그 재밌어요. 그 더 재밌는 거는 진짜 그래요. 그 서양 귀신은 사실 품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귀신은 참 품위 있어요. 그걸 보면 넘어갑시다. 이게 자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48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긴 역사인데요.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조금 얄궂은 사람은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게 61년, 그러니까 이제 그 5.16 쿠데타가 난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87년 그 6월 항쟁, 뭐 그러고요. 요 시기는 뭐냐면은 IMF입니다. IMF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요 때는 그렇게 48년부터 61년까지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뭐 건국절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때입니다. 이제 그 육법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뼈대를 이루는 법이잖아요. 60년도에 민법이 만들어져요. 그 이제 법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었던 게 60년도에 이제 법 제정 작업이 완료되는 거죠. 그 이제 그 뭡니까 조선시대 때 건국대전이 만들어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성종대죠. 경국대전이 만들어가지고 국가체제가 갖추었다라고 해서 성종이라고 붙여요. 국가를 이뤄냈다는 이야기죠. 이제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3, 4, 5공화국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뭐 6월 항쟁하면서 이제 민주화하기 하는데 조금 민주화 될 듯 하다가 이제 IMF 터지는 바람에 정신 없어지는 이런 체제거든요. 대충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게 이제 우리 헌정사입니다. 보통은 보면은 뭐 그렇게 하죠. 이때는 뭐 이승만 독재의 시대고 귀인이 아니고 권자인데 왜 저렇게 됐나? 여기는 이제 군사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고요. 사실 이때는 뭐 국가라고 하기엔 조금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갈수록 이제 뭐냐면은 국가의 권력은 약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약해지는 대신에 어떤 경제 권력이 강해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 뭐 아주 단적으로 나오는 게 정주영 씨가 대통령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권력이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충 이제 이 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똑같이 발전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든지 민주주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힘이 셌던 데 아닙니까? 중앙 권력이 힘이 셌던 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별 힘을 받지 못하는 뭐 그런 체제죠. 요때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형식이었죠. 그냥 폼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제퍼슨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지방자치가 이야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아직은 제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 제도상으로는 뭐 만들어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요거는 뭐 너무 기니까 그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대충 이제 이 민주화 체제에서 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민주주의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권력을 좀 약화시키자. 군사 정부 때 너무 힘이 셌으니까 조금 약화시키자.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요즘 이제 헌법개정 이야기 조금 나오다가 뭐 사건 터지는 바람에 쑥 들어갔습니다만 아마 또 시작될 것 같아요. 지금 헌법개정 하자는 이유의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왜 헌법개정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죠. 요걸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뭐 이원정부제냐, 뭐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상권을 나눠봐도 틀림없이 힘센 사람이 하나 나와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 여러분, 그, 뭡니까? 친구 세 명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중에 힘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그 이야기 지 혼자 다 하는 놈이 있고, 그렇죠. 그죠? 술을 먹어도 지 혼자 다 마시는 놈이 있고, 옆에서 안주만 먹는 놈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권력을 약화시키려면 두 가지가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국가 권력보다는 개인의 권력을 강화해야 돼요. 국민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국민이 국가 돌아가는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국가 권력은 약해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국민 소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이 투표가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같으면 국민소환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할 거 없잖아요. 서명받으러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게 무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권력이 약화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방 권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방 권력을 강화시키면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또는 그 뭐 경기도지사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흥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칠 정도가 되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해놔놓고 국가 권력이 이만하다고 한다면은 100이라고 한다면은 약 20개 정도는 개인에게 주고 30개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그러면 나머지 50개 가지고는 그거는 대통령이 다 가지든 의회가 가지든 누가 가지든 사실 그거는 문제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권력이니까. 근데 지금은 100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가지냐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87년 체제에서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은 그걸 제대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제 100이라는 국가 권력 중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20 내지 30을 주고요. 지방에 30 내지 40을 주고 나머지를 중앙에 줬어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그뭐 민중항쟁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이 상김씨하고 신군부하고 그냥 타협을 해버렸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런 것들을 제대로 할 틈도 없이 그냥 중앙 권력이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이그 지금 현행 헌법, 87년 헌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완의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정말 그런 부분에 좀그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방분권 체제, 그 지방분권 개헌이죠. 나중에 아마 그 이군 선생님이 강의를 할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중앙 권력을 좀그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요 과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그냥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2공화국까지, 그러니까 장면 민주당 정부까지,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민정당 정부, 그러니까 그뭐 군사정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민주화기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어요. 뭐 도입돼서 지방에 그뭐 권한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 이제 그 군사정부 때는 뭐 군사정부 권위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시절이거든요. 원래 이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안 나눠주잖아요. 지방에 안 나눠줬죠. 지방자치라는 게 중단되었다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다시 지방자치가 살아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세 단계죠. 대충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제1공화국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뭐그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밑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이제 의회가 간선하는 뭐 그런 체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광역단체장도 주민이 직선하는 그런 체제로 가요. 바뀌긴 합니다. 근데 실제 선거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또왜 갑자기 조선시대로 넘어가나?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뭐 바뀌어도 좋죠. 뭐 그냥 갑시다.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이 다 했죠.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참 세계사적으로 참 찾아보기에 드문 나라예요. 신라가 통일한 이래 나라가 깨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이제 남북으로 조기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중앙집권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됐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뭡니까? 자치라고 그럴까요? 자기 통치라고 하는, 오히려 이때는 자치라기보다는 자기 통치죠. 그 지방에 그뭐 힘센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통치하는 뭐 중앙의 권력이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유양소라는 게 이제 지방 그 호족들을 중심했던 통치 체제입니다. 뭐 하여튼 뭐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조선 초기에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통치 권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교화 수단 내지는 그 이제 그 주민들을 좀 교육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조금씩 변질되긴 해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이제 향약이라는 그런 그 원칙도 그것도 있었고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서면 들어보셨어요? 저뭐 동면, 서면, 남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향약인데요. 향약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그 뭡니까 글께나 읽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죠? 대충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규찰하는 그런 마을 자치단입니다. 의미로 본다면은 양반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을 마을 주민들을 다스리는 방식이죠. 그 규약이 향약인데요. 그 향약에 이제 그 모이면은 그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해뜰 무렵에 뭐그 마을 회관에 모여라. 뭐 어느 그 양반 그 사랑방에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꼭 지각하는 놈이 있어요.
지각하거나 또는 복장이 흐트러졌거나 사소한 위반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징벌, 그 형벌로 가하는 게 서면이라는 형벌입니다. 뭐냐면은 서쪽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벌입니다. 왜 벌입니까? 알아맞혀보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서쪽 벽 보고 앉아 있어요. 그냥 회의 끝날 때까지. 방에 있으면, 방이 있으면은 제일 상석이 어디예요? 자, 요게 방이라고 합시다. 제일 상석이 어디, 어느 자리입니까? 요 자리죠. 북쪽 자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 상석은? 보통, 그러니까 좌측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잖아요. 대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순으로 높아져요. 뭐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앉아요. 그리고 이제 쫙 양쪽으로 이제 앉고 저쪽은 사실은 문이 있으니까 앉을 자리도 없죠. 뭐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애날이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양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서쪽은 여자의 방향입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 방향을 보고 앉는다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부장 체제 속에서 너는 남자가 아니야 라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그러니까 규칙 위반에 대해서 적용됐던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실제 참 그 재밌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다스렸던 거죠. 뭐 그렇게 보면은 조선시대도 뭐 어느 정도 지방자치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근데 사실 조선시대는 지방자치라고 하기는 어쨌든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원님이 내려왔잖아요. 하여튼. 요거는 우리 그 재헌헌법 때 그 뭡니까? 이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 이제 96조, 97조인데요. 그냥 뭐 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1공화국 때 지방자치가 도입이 됩니다. 이제 이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보는 게 전부 다 지방자치 다 하거든요. 그게 우리도 지방자치 하자 하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뭐 어쨌든 뭐냐면은 지방의 권력을 주기에는 아직도 나라가 너무 후진적이었던 게 있었고요. 특히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 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시민사회가 뭔가 그 국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뜨리면서 근대국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국가 조직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걸 과대성장국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시민사회는 요만한데 국가는 이만하게 등장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기다가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깡냉이 죽 드셔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깡냉이 죽 그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했던 거. 근데 원조 물자거든요. 원조 물자는 미국에서 지방에게 직접 준 게 아니잖아요. 중앙정부한테 주면 중앙정부가 나눠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 온갖 부정이 다 일어나고 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제 적산 불화 문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 가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국가가 중심에서 다 나눠줬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중앙정부에 그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보다 이제 더 컸던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뭐 북쪽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남쪽에서는 세 가지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은 여운형 씨 중심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지방에는 인민공화국 체제를 극하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공장 여기는 노동자들이 그걸 장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그 노동자 조직이 합쳐진 것이 그 이제 전평 전국평의회 조직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어디였나? 네, 이렇게죠. 미군정 입장에서는 미군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미군들이 진주해가지고 그 진주했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일본을 중국 그 뭐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죠. 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1차 방파제로서 한반도를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38선 이남은 일본을 지키기 위한 교두보예요. 최전선이죠. 이 최전선이 빨갱이가 되어버리면은 일본이 위태롭게 되고 일본이 위태로우면은 서태평양이 위태롭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계 패권을 잃어버려요. 이제 그런 전략 속에서 우리나라에 진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8선 이남 지역은 적어도 빨갱이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뭐 물론 이승만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이제 서로 맞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조금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좌파 중도 좌파의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빨간 색깔은 아니었고 붉은스름 무스름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요걸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전부 이제 없애버리죠.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여기 지방자치 기본적인 틀이었는데요.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죠. 바로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 이승만 정부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경제도 엉망이고 거기에다가 빨갱이 두드려 잡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뭐 할 수 없이 중앙 중심의 그런 체제가 돼버린 거죠. 특히 이승만 정부에서는 또 재밌습니다. 헌법을 만들 때 처음에 헌법 만들 때 의원 내각제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초안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한민당이 이제 그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제1당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이승만 씨죠. 이승만 씨가 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 안 할래. 내가 권력 없는 대통령 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쳐가지고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이제 한민당은 의원내각제로 하면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회에서 제일 막 의석이 제일 많았으니까 뭐 총리도 지금 지 마음대로 뽑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별 제한 없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자기가들이 잡고 있던 권력을 대통령한테 주는데도 오케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동상이몽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권력을 자기가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민당은 뭐냐면은 그래 권력은 네가 가지는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총리를 뽑아가지고 거기 권력을 다 줄 거야. 요즘 하는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은 이승만 물러나고 책임 총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을 돼가지고 되자마자 총리를 누구를 지명하느냐면 자기 사람을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민당이 완전히 뭐 자기들끼리는 일종의 배신당했다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민당이 계속 이승만 정부 하는 일에 그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승만도 그 뭡니까 국회가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른 길을 가요. 거기서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별로 별 볼 일 없는 국가기관이 되어버렸고요. 대통령은 국회하고 협력해서 어떤 행정을 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직접 구하는 방식을 고쳐요.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단위에서 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방자치의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직접 국민들 찾아가가지고 그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그 뭡니까 민원도 수리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렇게 국민들을 동원하는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앙 권력이 대통령이라는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해버린 그런 체제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정사에서는 약간 좀 그 우울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
뭐 지방자치법 만들어 가지고 쭉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법에서 핵심은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선거에가 뽑으면은 선거에서 뽑혔다고 자기한테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임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거의 형식에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고 부산 피난도 가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헌법도 개정하고 이때 헌법을 왜 개정했습니까? 52년도에 개정하거든요. 48년도에 헌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48년도 그 재헌헌법 때는 대통령은 국회가 뽑아요. 간선제라고 해서 이제 국회가 뽑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하고 척을 졌잖아요. 여전히 한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4년이 다 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녀석들이 나를 뽑아줄까? 뽑아줄 리가 없죠.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고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국민들로부터 바로 이제 그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거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됐죠. 이제 뭐 그런 정도 하다가 뭡니까? 하여튼 뭐 계속 그렇게 이어납니다. 뭐 그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58년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선거하던 모습입니다. 여기 그 뭡니까? 58년도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아주 그 재밌는 게요. 여기 그 이제 58년은 참 우리나라 역사에 참 뜻깊은 해예요. 이제 지방자치법도 뭐 이렇게 엉망이 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파동도 일어나고 그 이제 그 4.19가 일어나는 전초 단계거든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해요. 그 하여튼 대충 이제 요 과정에서 그 지방 선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방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제1공화국이 부정부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자기 권력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어디야 그 지방이나 이런 데 있던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교사 조직, 그 다음에 부녀의 조직, 그리고 이제 조계종, 뭐, 그 불교 조직, 종교 조직을 자기들 전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선거를 실시해요. 뭐 하여튼,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4.19가 일어나고 뭐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뻔한 거죠. 민주주의가 하려면 지방자치가 제일 먼저 돼야 되니까 나름대로 승부도 하고 했는데 뭐 하자마자 바로 망해버리죠. 뭐 왜 이렇게 길어지나? 그냥 그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요 지방자치 없애버리고 그 뭐 지방의회 해산하고 이제 뭐 그 지방자치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뭐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 뭐 그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62년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헌법에서 그냥 부칙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거는 나중에 법으로 정한다 해놓고 법도 안 정하고 넘어가 버렸죠. 이게 이제 그 군사혁명위원회 그 포고령이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대요. 이제 조금 졸리니까 졸음쉼터입니다. 그 뭐 고령지방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될 건 아니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동네 주민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낮에 오후에 그냥 이제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산보를 나갔습니다. 산보를 가다 보니까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물레방앗간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슬쩍 봤더만은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숙질간에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고모하고 조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저녁때가 어슴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똥간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죠, 그죠. 쌀을 먹으면 다른 게 나오죠, 그죠. 그걸 퍼가지고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우물에다가 퍼부어요. 그리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자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밥하러 우물가에 와요. 이제 쌀 씻으러 오는 거죠. 와가지고 물을 길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언놈이 이랬노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쌀도 안 씻고, 뭐쌀 씻을 수도 없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도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아요. 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을은 조용합니다. 한나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두그 남자와 여자 일을 저지른 이 사람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 주민들 그 여자들은 다시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물 퍼내고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그러고는 마을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지 그냥 지나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든요. 근친상간이죠, 그죠? 사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인 근친상간 금지입니다. 살인은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친상간은 절대 허용되지는 않죠. 그 이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물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먹는 물에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갖다 부은 거예요. 그렇게 동네 주민들은 그걸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뭔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모두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게 자기 반성이죠, 일종의. 자기 반성이자 동시에 언놈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놈한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겠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동네가 조용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초조해지죠, 그죠.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안건 아닐까. 이제 도둑놈이 집안에 지저린다고 이제 그게 압박이 되다 보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렇게 뭔가 이제 떠났으니까 뭔가 정리가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마을은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마을 단위에서 판결이 일어나고 뭔가 나쁜 일이 있었다. 침묵함으로써 제재를 해요. 그게 바로 사법입니다. 이 제도를, 이거를 제도화시킨 것이 배심 제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 피어라는 게, 뭐, 이건 귀족들이 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 동료가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한 나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게이 배심 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배심 재판의 기본 틀이 뭐냐면은요, 나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내 동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유죄라고 그래요. 너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 그럼 나는 잘못했나 보다 하고 처벌받는 겁니다. 간단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의 기준에 의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아니야, 너는 괜찮은 놈이야라고 판단하는 거죠. 요게 엄밀히 본다면은 지방자치의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떤 잘잘못의 판단 자체를 국가가 임명한 임금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한 일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기 이몽룡이에요. 뭐 귀신이 아니고. 이제 이몽룡이 서울로 가가지고 과거에 학교에 가가지고 그죠. 장원급제 해가지고 내려와요. 남원으로. 그때 이제 춘향이는 옥에 갇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몽룡이가 이게 장난기가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거지 차림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월매가 이제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나타나니까 월매가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몽룡이 옷을 발기발기 찢어버려요. 여기는 아주 유하게 나오는데 87년도 작품 그 사미자가 올메 역을 해요. 하여튼 그런데요. 이 한밤중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 불도 전기불도 없던 시절에 한밤중은 다 자는 때입니다. 그런데 올메는 동네 한복판에서 과음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냥 어떤 녀석이 술 먹고 과음 지르면은 동네 사람 뛰어가고 그냥 잠 깨웠다고 이제 안 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농사를 짓는데. 근데도 춘향전, 원래 춘향전 그 판소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동네 사람 입 하나 까만다 안 합니다. 아, 조용히 좀 하자, 잠 좀 자자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배심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춘향이 사정 다 알아요. 울메 사정 다 알고요. 누가 그 춘향이하고 같이 놀다가 서울 간 떠났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처음에야 시끄러우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귀를 기울였겠죠. 한두 번 조금 듣고 나면은 사정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합격해야 되는 놈이 합격도 안 해가지고 거짓고를 하고 왔으니까 나쁜 놈이죠.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월매 편을 들어줘요.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었더라도 월매 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거꾸로 침묵으로서 얘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배심이죠.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동네 사람들이 그 춘향의 사정을 가장 잘 알잖아요. 이몽룡이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 그냥 그 이제 민주화 정부 때는 이제 뭐 지방자치가 부활하긴 합니다. 뭐 지금 하면 돼.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니까 뭐 특별히 그 6.29 선언할 때 그때 이제 지방자치도 부활하겠다. 뭐 대통령 직선제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쭉 나오긴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율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고요. 그 뭡니까? 뭐 88년도에 3당 합당기 거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민주화기에서 지방자치 선거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많이 가잖아요. 사실 이제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방자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한계이기도 해요. 의미를 본다면은 지방자치 선거로서 중앙정부를 응징하고 심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 정치하고 중앙 정치가 너무 긴밀하게 엮여져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뭐 의회 선거를 하든 장 선거를 하든 이제 중앙당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천받기도 어렵다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도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중앙에 매여 있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뭐 이것도 그냥 그림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박찬종 씨도 있어요. 그 이제 그 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뭐 그 바꿔 나가고 뭐 그런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김영삼 정부 때 94년대 지방자치법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번만 해먹을 수 있도록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세 번, 네 번은 못해요. 세 번까지만 합니다.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이제 장이라는 거는 세 번만 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있던 아요와는 그러니까 제 있을 때도 그 시장했던 사람이, 아요와시 시장했던 사람이 아직도 시장하고 있어요. 48년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맞긴 안 하고 보니까 뭐 군인들 하거든요. 그 사고 안 치니까 이제 조금 뭐 조그만한 동네니까 뭐 그렇죠. 뭐 하여튼 이제 캘리포니아는 뭐냐면은 그래 네가 우리 동네에서 세 번 장을 했으면은 이제 을지문덕 말 표현처럼 족함을 알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시장을 했으면은 주지사를 하든지 하고
주지사도 세 번 했으면은 연방의회 의원 출마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대통령 출마를 하지 뭐 계속 남아 있느냐. 네가 물러나야 그 후진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좀 더 이제 뭐 물갈이 겸해서 뭐 새로운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주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 되고 싶은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지만은 시장 된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대충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주민 발안 제도 같은 거, 주민이 조례안 같은 거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게 하나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주민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의를 해요. 서명 받아 가지고 그게 통과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예요. 주민 13만 명이 서명을 했고요. 그중에 3만 명이 잘못됐다가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이제 통과될 때 아주 그 재밌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주민 발의안이 오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 안을 의회 제출하면 이제 의회가 이제 그걸로 심사를 할 건데 제출하려는 순간 광노현 교육감이 잡혀가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다른 그 뭡니까 그 부교육감이 이제 교육감 대응을 하면서 이걸 제출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아주 파란만장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라는 점에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 이제 서울광장조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주민 그러니까 주민들이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발의에 실패했죠. 뭐 노무현 정부에 오면은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참 파란만장해요. 행정수도 옮기려다가 얻어맞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겨우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상한 관습법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제 제대로 하지도 못하긴 했는데요. 뭐 그 주민소송 제도나 뭐 소환 제도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도 뭐 나름의 업적인 것 같아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특이한 게 요 부분이죠.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뭐 몰라요.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라는 점에서는 이 사람도 기념비적인 사람이에요. 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다. 뭐 그 점은 그렇죠. 뭐 딴 것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선제 하자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자 이제 시장 직선제였다가 교육감 직선제였습니다. 또 뭐 직선제 하자는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이제 일부 시민단체 중심에 특히 참여연대 중심에 나오는 게 금사장 직선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사장 여기는 어디 검찰청인가? 수원검찰청? 수원검찰청 그 금사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는 선거로 뽑거든요. 대부분 금사장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금사 출마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 주민들 모아놓고 내가 금사장이 되면은 그 여성들이 밤에 아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양아치들 다 잡아드리겠다. 그게 공약이에요. 또는 이제 좀 그 뭡니까 그 좀 뭐 좀 그 뭐 설릉과 비슷한데 그런 데 가면은 마약 퇴치하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소년들 보살펴주겠다. 오만 공약들 다 나와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은 검사장 이제 원래 이제 검찰의 승진 구조를 보면은 검사장이 검사의 코치라고 그러거든요. 검사장이 되면은 차관급이고 기사 달린 차도 나오고 폼 잡아요. 이제 보통 이제 검사들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출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망의 대상이죠. 이 검사장이 돼야지 검찰총장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검찰 검사장은 대부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이 모양이죠. 그런데 직선제라 하면은 대통령을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검사장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뭐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처음에 교육감 직선제였을 때 저게 될까? 뭐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잖아요. 검사장도 한번 직선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 단위는 지방자치 행정구역하고 일치하죠, 그죠? 근데 검사장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든요. 전국에 18개밖에 없으니까 18개 중에서 서울에 5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건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법원장도 직선제 하자고 그래요. 이제 법원장은 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학교가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가 서울에 이제 그 동부 지원이고 지법이거든요. 거기 그 법원장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할 일 없어 죽겠대요. 법원장은 재판 안 하거든요. 재판 안 해서 끝해봐야 이제 법원장이 하는 게 뭐냐면은 혼인신고 잘못되면은 그거 재판해요.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가족법 관련된 사건 몇 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김조강수하고 그 동성 결혼에 혼인신고 했는데 수리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부지법에 재판 제기하니까 법원장이 재판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대법관이 됐는데요. 근데 동부지법은 그것도 이제 모든 법원장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몇 개 법원장만 그래요. 정말 할 일이 없대요. 뭐 그런 거는 선거해가지고 뽑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주민투표를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별로 그렇게 그 주요했던 거는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그 뭡니까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군으로 나눠있던 걸 하나로 통합하는 뭐 그런 주민투표도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방사물 폐기물 부안군에다가 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하니까 경주시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유치를 합니다. 해피리면 지진 나는 데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유치를 했어요. 하여튼 좀 뭐 그런 것도 그러면 나머지 겁니다. 뭐 대충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예.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 정말 재미없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이제 지방분권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에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헌법에서 지방정부는 헌법의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없으면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령 이런 게 없으면은 조례를 못 만들어요. 다른 나라에 하다 못해 일본만 하더라도 문구가 다릅니다. 법령의 범위 안이 아니고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령하고 충돌만 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조례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일본은 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례 만들어도 법하고 충돌 안 되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냐. 홈룰이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거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법이 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체제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를 글자 몇 개만 지워가지고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바꾸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게 있죠. 시흥시의 발전만을 위한 정당은 왜 못 만듭니까? 이 정당법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만들려면요. 지구당이 1,0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하나의 지구당에.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요게 5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전국 정당만이 가능해요. 근데 그 미국에 가면은 이런 정당이 있거든요.
실버 폭스 증당이 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실버 폭스 여우. 번역하면 은여우당이에요. 뭐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할머니들이 심심하니까 모여가 만든 정당이에요. 할머니들이 복지를 위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열받았잖아요. 그 이제 와일드 울프 당을 만들어요. 그 이제 늑대당.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그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고등학교 동창회가 모여가지고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뭐 그래도 괜찮고요.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 정당을 만들 수도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지방 정치가 발전합니다. 너무 중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요거는 다음번 그 강의 때좀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방 단위로 뭔가 이렇게 생활 단위를 만들어 나가는 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는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중앙 정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꿈틀거릴 수 있는 틈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뭐 많은 그 시범들을 보이고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그 지방이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